어느 날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시각 언어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대단하거나 특별히 모자라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언어로서 저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죠. 저는 대한민국 사진작가 김정대입니다.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상업사진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 작업을 하려고 이제 서해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화장품을 제가 촬영한 게 있는데 그 케이스가 떠내려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제품 사진을 촬영을 할 때 보면은 아주 예쁘게 더 예쁘게 만들고 또 리터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많이 소비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행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순간 스친 거예요. 그래서 좀 죄책감도 있었고 자연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그게 계기가 됐죠. 저희가 자연에 들어갈 땐 무료로 입장했기 때문에 나올 때 입장료를 내는 생각으로 한 다발씩 거기 페트병이라든가 많은 쓰레기를 갖고 나오죠. 누가 그들을 이렇게 경이롭게 했는가는 우연하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로포레자라는 식물을 딱 보고 저 같았어요. 제가 그 사별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암이었고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신은 저를 도와준 적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구해주고 도와주고. 누가 그들을 이렇게 경이롭게 했는가는 실제 보면 경이롭습니다. 거기서 자랄 수 있다는 게. 생명체 입장에서 거기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쓰럽죠? 꼭 그런 데서 자라야 되나. 그래서 제 작업, 그 식물 촬영하는 거 보면은 뒤에 꽃천을 놓고 찍는 게 있어요. 그 의미는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고 다음 생에는 이렇게 태어나지 말라고. 그런 게 가장 커요.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이 제일 큽니다. 이제. 촬영을 딱 마치면은 그거를 분해를 합니다. 뿌리를. 네, 뿌리를 분해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다시 땅에다 심어주죠. 네, 그거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그들이 여기서 더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에 대한 기록성이 가장 크죠. 많은 예술 분야 중에서는 사진이 가장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이스터 섬이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환경 자체가 그 변화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는 원래 이제 무인도였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 정착하면서 살면서 인구도 늘고 환경 파괴도 되면서 지구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구는 우주에서 그냥 섬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어디 갈 수 있는 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고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공생하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인류의 폭력 시리즈는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없게 했던 폭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에 이렇게 반짝이 많이 달리잖아요. 우리 눈에는 예뻐 보이지만 그 입장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의. 주얼리 시리즈는 아파트나 그런 도시의 건축물 보면 똑같잖아요. 방의 구조도 그렇고 창문의 구조도 그렇고. 근데 밤에 보면 반짝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집이라는 것은 투자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은 거의 거주의 목적보다 투자나 투기의 목적이 많잖아요. 그게 보석같이 보였어요. 보석의 탐욕스러움. 예술의 정신이라는 게 저는 그 시대 정신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공공을 위한 예술과 예술을 위한 예술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 옳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을 다시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환기시키고 조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목적이죠. 작은 씨앗 하나가 초원을 이루는 것처럼 어쨌든 제가 쓰레기 하나 더 주시면 몇 개의 생명체들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